안녕하십니까. 저에겐 큰 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꿈은 우리나라 유튜브 스타들의 현재 운행 중인 중고차를 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관찰 후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는 겁니다.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한다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중고차 리뷰 그런 식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식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써주시는데, 저는 사실 중고차 리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중고차를 리뷰할 만큼 제 머릿속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있지 않고요. 저는 다시 한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만의 독특한 시선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중고차를 리뷰하겠습니까? 정말 리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도마금으로 묶여서 얼마나 좋아. 어떤 깔끔하게 마치 중고차를 리뷰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눈에 비춰지긴 하지만, 사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본업은 중고차 수출을 해외로 보내는 거고요. 국내 중고차를 매집 후 해외 수출 보내는 일이 제 메인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출차들이 그냥 나가는 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또 이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에게 궁금 하나가 생겼어요. 그 꿈이 뭔지 알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각종 큰 유튜브 스타들, 일반 듣보잡들은 아무리 찍어봐야 팩트가 없어, 메리트가 없고요. 아, 뭐 사실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뭐 특출나게 신기한 차를 가지고 계시다던가, 혹은 뭐 근데 사실 특출난 차량보다는 그냥 우리 대형 스타들, 유튜브 스타들 그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 냄새 특화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등등등 저만의 독특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요. 연결 좀 해줘요. 좀 뭐 있어, 끈 좀 있으면, 끌어볼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나라처럼 혈연지연이 이렇게 끈끈한 지역이 어디 있어? 끈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 걸러서 또 걸러서 이모의 사돈의 팔촌에 걸러다 보면 누군가 하나 연결되지 않겠어요? 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여러분들, 제가 받으면 더 다 베푸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저 혼자 나 몰라라, 몰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 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얻은 만큼, 제가 이익을 본 만큼 그대로 다 웬만하면 다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저 제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악덕하고 술수에 뛰어나며 굉장히 계략적이고 굉장히 모술에 뛰어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씻기게 하면 얍삽이에요. 얍삽이 얍삽이 뿅 얍삽이에요. 저는 얍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시는 사랑 덕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돼버렸어. 아, 물론 뭐 진단반 농담반이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제가 삶에 있어서 많은 패턴들이 비교적 남에게 해를 주기보다는 남과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많이 지내왔어요. 아, 이 큰 꿈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스타들, 아, 차량 나 관찰해보고 싶어. 진짜 너무 궁금해. 자,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하면서, 자, 이 차량, 사실 이 차량도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쭉쭉쭉쭉 돌았잖아요. 도는 이유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 차량은 아쉽게도 정상적인 차가 아니라 부품 수급용으로 판매된 NF 소나타 차량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차량은 부품용으로 팔 수밖에 없었는지, 왜 중고차 수출 박중규는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 이 차량을 부품용 팔아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꼼꼼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아, 범퍼죠. 아, 또 보네트 나올 뻔했어. 자, 전면부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주가 이쁘게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택시회사에서 운행이 되던 차량입니다. 제가 택시회사에서 운행되었던 차량을 가져온 케이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택시 부활이라던가 LPG 차량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가솔린 차량이었습니다. 자, 전면부 보네트 깔끔해요. 뭐 이 정도까지 흠집 잡고 싶진 않네요. 자, 전면부 유리 역시 깔끔해요. 잠깐만요. 자, 됐다. 깜짝 놀랐다. 잠깐만요. 됐다. 이게 왜 내려왔지? 잠깐만요. 얘기하는 사이 이게 다 내려와 버렸네. 아주 여기만 가리면 되지 뭐, 이렇게 살짝. 됐어. 아, 이렇게 있어봐줘, 친구야. 좀 이제 저런 거로 나면 이거 못 올린단 말이야. 좀 도와줘, 친구야. 도와줘. 야. 됐다. 됐다. 친구야, 고맙다. 자, 측면 쪽 쭉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부식이 군데군데 미세하게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부식이. 요 친구가 이 부식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친구 엔진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 엔진 소리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식이 많이 삼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엄? 죄송합니다. 부식이 많이 상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엄하게 상기에 있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와, 여기 차주분께서 어떤 도료를 마감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내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이렇게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도 마찬가지죠.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뛰어볼게요. 자, 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부식이 나가죠. 이 차량 이거 부품용이기 때문에 제가 막 뛰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차량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뜯게 되면 기존의 부식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안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썩어 있어요.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안타깝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거치시켜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손쉽게 뛰죠. 아, 손쉽게 뛰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부식이 나가지고 여기 떨어져서 거치에 있던 거를 저는 잠깐 깃털 같은 마음으로 잠깐 들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실리콘 철판이 붙어있던 실리콘 면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야, 이게 뭐냐 진짜. 야, 이게 뭐냐 진짜 인간적으로. 자, 하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부에도 뭐 군데군데 썩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앞뒤 물 빠지는 곳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데 많이 썩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이런 것도 살짝살짝 손으로 뜯어내면 쇳가루가 이런 식으로 우두둑 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중간은 괜찮네요. 뭐든지 가면 반은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야, 너 제발 중간만 가라. 그런 뜻이 바로 이런 거지 않을까. 딱 중간까지만 안 썩고 또 양사이드로 썩은. 예, 문짝을 참 이분께서 또 지혜를 발휘하신 게 뭐냐면 문짝 사이드 쪽에 부식 난 거 있죠. 예, 안으로 보면은 다 이미 썩어서 너덜거리고 부식 나 있어요. 이거 실리콘 띄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부식이 나가지고 차가 원형을 복원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가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흉물스럽죠? 굉장히 흉물스럽고요. 밖에도 이미 다 부식이 완연된 거예요. 보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촉지된 거를 이제 차주분께서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은폐은폐 시켜놓으셨는데 실제로 보면 영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얘기 같은 거 할 때 약간 미화시키잖아요. 뭐 제가 아주 잔인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극단적인 표현은 흉물이란 뜻이에요. 흉물스럽다. 흉물스럽죠, 여러분들. 마치 버섯 그룹처럼 손잡이 도어 캐치를 기준 삼아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식의 3단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죠? 발생,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폭파. 발생, 진화, 폭파의 지극히 교과서적인 모습을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점진대죠, 여러분들. 진화하는 거예요. 되게 징그럽죠. 실제로 보면 무슨 막 거미줄 같은 게 사방군데로 뻗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징그러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부식의 형태이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화하는 거예요. 기존에 발생되고 진화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점점 커지면서 요 모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끝부분들이 점점 타고 가겠죠? 점점 무수히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전조현상으로 폭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만들어낸 부식의 3요소. 발생, 진화, 폭파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뭐 교과서 같은데 안 실리나? 자, 후면부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 쏘나입니다. 이 차량은 사실 쏘나타는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쏘나. 그죠? 쏘나. 보이죠? 쏘나. 쏘나 N20이고요. 제가 서울대에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차량은 2006년 현대자동차 쏘나 차량입니다. 엠블렘을 누가 띄워갔네요. 그죠? 아유, 참 기가 막히다. 자, 요 차량 또 안타까운 게 후면부 트렁크에도 역시 부식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야, 교묘하게 차주분께서 요 번호판이 기존에 붙어 있었겠죠. 제가 뛰기 전에. 제가 번호판을 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밑에다가 부식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도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껍데기 벗기잖아요. 다 벗겨져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눌러가지고 살살살살 벗겨내면 껍데기 이거 다 벗겨지는 굉장히 흉물스러운 상태입니다. 기존 상태는 이런 식으로 보기 안 좋게 됐겠죠.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다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이 차량은 이미 차량 자체의 퀄리티를 많이 잃어버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예, 사장님 들어가세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전체적인 큰 그림은 차일 뿐이지만 세세하게 디테일 하나하나 요모조모 따지다 보면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상실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뒤에 뛰어볼게요. 한번 뭐 간단해요. 백면이 불효일견, 백문이 불효일견 이렇게 뛰면은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다 뜯어지죠? 어때요, 여러분들? 다 뜯어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안타깝고 좀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이게 2006년인데 제가 이제 좀 초심을 다시 잠시만요, 여러분들. 전화가 가지고요. 주말에도 전화가 오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먹고 살게요. 여보세요? 네. 네. 바쁘신가요?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아,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 빠르게 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네네. 저 지역이 어디시죠? 아, 그리고, 예, 저, 가솔린 차량은 맞고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에게 그 외관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고 전화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키로수 같은 건 저에게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현재 외관 사진만 좀 보내주십시오. 앞에 뒤에 양옆에 그 다음에 이상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내 한두 장 정도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아, 자, 죄송합니다. 다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원래 원형을 잘 복원하고 있던 이 차량이 제가 아주 가볍게 깃털 같은 손놀림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다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해가지고요. 너덜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차량 자체가 얼마나 흉물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사실 차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뭐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그냥 안 좋은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상처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현대 기아에 대해서 뭐 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도의적인 부분까지만 제가 스스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을 또 안 하면 쓴소리를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로하여금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왜 자꾸 전화가 오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휀다도 지금 다 썩어가지고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아, 네네. 아, 네네. 사진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을 보고요. 뭐 차가 뭐였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 보고요.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 생업을 존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자, 요 앞에도 이런 식으로 다 부식이 나가지고 흉물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이 바로 차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건성건성했다, 너무 대한민국 사람을 안일하게 판단했다 등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가지고 비판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부 부식도 역시 이렇게 많이 상기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차가 전체적으로 부식이 썩음썩음. 그렇죠, 얘도 이제 중간만 가는 상태예요. 야, 너 중간만 해라. 앞에 부식 있고 중간에 부식 없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또 부식이 있는 전형적인 중간만 하는 그런 단계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정말 외관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차량이 진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지금서부터. 아우, 자꾸 저러보러가 나와 이 친구야.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지네 이게. 자, 지금서부터 진짜 이 차량이 왜 수출이 정상적으로 힘들었는지 엔진 어차피 보네트 열면 안 보이니까 엔진룸 상태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엔진룸 일단 열고요.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생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고차 수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좀 있거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잠깐 못 들은 척해요. 통화하는 거 뭐 보통 길어야 1분 미만이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했다가 잠시 또 통화 안 하면 아무 일 없었지 하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엔진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차량이 부품용으로 이렇게 팔 수가 없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킥박스 주행거리 138,835km.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기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무리한 테스팅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 소리 들리나요? 이 지금 이 차량에 정말 무시무시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벨트가 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봐서 옆 벨트. 벨트가 나뉘어져 있다고요. 두 갈래로. 저 이거 보고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야, 이런 상태의 벨트가 유지될 정도로 야, 차량을 어떻게 운행을 하신 거지? 그런 의아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시동 끄고 한번 벨트 상태 다시 한번 똑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벨트 이 상태까지 이거 타는 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벨트가 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갈라있지 않아요. 갈라져 있지 않고요. 지금 요 안으로 보게 되면 갈라진 사이로 유격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벨트가. 그죠? 두 갈래로 갈라져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엔진 들러붙는다 그러잖아요. 엔진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엔진 값이 더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거 타임앤웨이트 계열은 꼭 주기적으로 10만, 아 이거 또 너무 또 갭을 높게 잡으면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대략 10만 좀 넘은 상태에서 그 정도에서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혹은 타인의 배려하는 목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벨트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끊어져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어졌죠? 두 개가 이렇게 무슨 붕어 싸만코처럼, 아니, 저 쌍쌍바처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벨트는 사실 이 중고차 수출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바이어가, 저걸 보고 다 지적을 해가지고, 대부분 안 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차량을 제가 폐차시킬까 하다가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에는 부품용으로, 부품 수급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찰찰찰찰 거리죠, 이거.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들리시나요? 중간에 뚜룩 하고 쌔갈리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찰찰찰찰 멋지는 소리 들려요. 다시 한번요. 들리시죠? 방금 호룩하고 쌔갈리는 소리. 악셀링을 좀 더 격하게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들으셨어요? 쌔갈리는 소리? 방금 그 소리! 그렇죠? 바로 이런 소리로 인해가지고 이미 찰찰찰찰찰 거리죠. 이 차량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엔진 부분에 들리시죠? 아마 이 영상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아 이미 엔진이 맛이 갔어, 엔진 상태가 좋지 않군, 여러가지 징후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인해가지고 이 차량은 바이오가 한 70-80명이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단 한 명도 선뜻 나 이거 살게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하여 안타까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찰찰찰찰 이 소리가 있잖아요. 고질병이에요. 이 관리 안 타고 뭐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전 모르겠지만 관리 안 된 차들 대부분 다 이래. 이 소리가 다 나. 이 소리. 아, 이 소리 아주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쯤에서 닫도록 할게요. 그 탕탕탕탕 치는 소리 이거. 아우, 이거 너무 싫어. 이 소리, 아 정말 싫어도 너무 싫다. 자, 일단 시동 끄고요. 후미 쪽 사구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열어서 후미 쪽 사구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차가 물론 수출 보내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저 정도도 수출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온갖 오합지졸의 썩은 차를 다 들고 간다고 해도 저런 식의 엔진이 망가진 차들은 수출도 기피한다 뭐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고요. 지금보다 더 큰 물에서 놀고 싶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네. 아유 나 무심을 그만 드러내자. 자, 뭐 이 차량 더 이상 사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대충 보도록 할게요. 스팟 자국이 다 있어요. 스팟 자국이 다 있고 뭐 실리콘도 일자로 잘 발려져 있고 지금 이 뒤쪽에서는 굉장히 간장 냄새가 나요. 왜 간장 냄새가 나지?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차들의 특징이 이런 간장 썩은 내 같은 게 무지하게 나네. 어우, 트렁크 쪽. 어우, 냄새. 정말 그대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트렁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냄새 되게 심하다. 자, 이거 트렁크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어떻게 보죠? 그쵸?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박혀 좀 역력하죠. 아. 왜냐면 제가 지금 순간 기분이 그 다운된 게 뭐냐면 아 이 차량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또 상기하니까 기분이 적적하네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니 넌? 잠깐만. 꼭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네. 그냥 문도 안 열리네 또. 참, 아이고.
그러니까 뭐가 안 좋고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추까지 이렇게 꼭 문제가 생기는 아주 문제적인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레스트 쪽에 숨겨놓은 비상금이 혹시 3,500원이 있나? 있니? 없네? 아, 자, 그렇죠. 어? OK114 이거 뭐지? 아, 2012년 춘천시에서 발간한 OK114. 여기는 각종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전화번호가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 글리코 영양소란 무엇인가? 면역력 증대, 세포 증생, 세포 재생이겠죠? 죄송합니다. 아, 자, 군데군데 뭐 쓸만한 물건이 있나요? 이 부채, 더 이상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아,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다시. 요즘에는 이제 더워지긴 하는데, 추위가 어설프게 한 방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훅! 미친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 내일 모레면 아마 긴 팔을 입고 활기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차량 마이너스 났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마이너스 났고요. 요즘에 마이너스가 자주 나요. 왜 사이클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욕심내가지고 차량을 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번 달도 걸러낼 차들은 다 걸러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악의 기운이 제 근처에 들이우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안약도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지 질문을 했잖아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답변이 없어. 근데 왜 그러겠는데? 아, 답변 좀 해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상금이 뿅 없네. 용돈이 뿅 없어. 아유,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있는 건 이 스파이더맨 너뿐이구나. 요 친구 지금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교란시키고 저에게 약올리는 듯한. 야, 나 좀 약올리지 마. 다리까지 움직이는구나 너. 아이고 귀여워라 요 친구야.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락션 한번 올려볼까요? 크락션조차도 비상금 각인데 비상금이 없어. 그렇죠. 닫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 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말았답니다. 자, 요렇게 가리고 자, 전화번호 좀 가리자. 자, 전화번호 좀 가리자. 이렇게 잘 가려졌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긍정이라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 점진해서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불그레이즈를 더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말한 투혼이 있죠. 투혼. 투혼을 더 발휘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큰 지금 이렇게 호리병에서 놀고 있다면 이제는 세숫대야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중고차 수출 박주규가 세숫대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저 유튜브 스타들의 운행 중인 중고차를 관찰하는 그날까지 그런 영상에 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혈연과 지혈연을 발휘해 주십시오. 때론 그런 것들이 몹쓸 정도로 굉장히 나쁘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범법행위 비슷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이거 저거 안 좋은 거지. 혈연지연이 제가 좋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는 버벅댔어요. 사실 혈연지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단도 많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실력 있고 용감하고 정말 빛이 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묻히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자행되고 있고요. 자, 혈연지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만큼 제가 그분들한테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긍정 에너지로 온몸이 무장된 철갑 긍정 박준규맨.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자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